1년차에 녹이라면 그러니까 도장 불량 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되는 과정에서 바닷가 해풍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근데 모간지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녹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위치가 있지요. 앞방 충격을 먹는 부분 아닙니까? 위치상으로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이거는 바닷물 한번 덮어 썼는 온창 것 같다. 보면은 여도 그렇잖아요. 이거 해풍이다, 해풍. 지금 여 가드 쪽도 녹기가 있죠? 뭐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제껴놓고. 이게 지금, 보면은, 허옇게 소금기가 다 서있잖아요, 여기. 이거 바닷가 쪽에 새어났으면, 볼트도 그렇고, 이거 바닷가 쪽에 오래 새어났으면 이 꼴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돌방 아니에요, 돌방 아니에요. 이거는 바닷가 쪽에 바닷물 덮어 썼어요, 이거. 왜냐면은, 왜 저걸 하냐면은, 제 친동생이 강릉에 산단 말이에요. S1000을 까보면은 이 꼬라지가 돼 있어요. S1000은 다행히 알루미늄 차대지만 알루미늄 차대에 그 까만색 그 차대 도색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알루미늄 부식 때문에. 알루미늄 부식이 올라와가지고 그 차대 까만 도색, 알루미늄 차대 까만 도색이 부분적으로 벗겨졌고 프론트 포크에 녹이 슬어 있고 이너 튜브에. 그래서 느끼지만 바닷가 쪽에 있는 차나 아니면은 중고로는 바닷가 쪽에 있었던 차는 사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우 들더라고. 내가 뜯어보고 만져보니까 차는 무조건 내륙 지방에서 사와야 됩니다. 오토바이고 차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주가 바닷가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1년 만에 이래 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바닷물 좀 많이 덮었었어요. 바닷가에 오래 새어놨을 때 차에 이 꼬라지 납니다.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 이거 실사용주가 지금 바닷가 쪽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타는 거라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사용상의 사용자 문제고 강남 출고.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남 차라면은 이거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바닷물 덮어 썼어요. 뭐 아니면은 차대가 뭐 동일본 지진이나 모종의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바닷물에 잠갔다가 그런 차일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요. 바닷가 쪽 차일 확률이 매우 높다. 여 있나?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이그니션 코일 보면은 이그니션 코일에 여기 보면은 녹슬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거 이게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이게 철로 돼 있지만 바닷가 물에 노출이 돼. 바닷바람. 바닷가 물이 아니야. 바닷물 적신 적이 없는 차인데 녹이 슬더라고. 해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노? 일로 와봐. 일로 와봐.